안녕하세요, 강필입니다. 여기 현장도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제 여기를 다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잔디 걷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 계단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실 이용해서 그 라인을 다 띄운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철로 구조를 우선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작업, 그리고 이제 저쪽 데크 쪽은 데크 마무리 가운데 쪽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하는 작업하는 과정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데크 작업은 이제 위에 목재치기 위해서 구조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직 살짝 남았는데 이제 밑에 쪽 보강하고 저쪽 기둥을 아직 더 하나 세워야 되는데 밑에 네,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이제 데크 모습이 나왔어요. 보시면 저 끝에서부터 오다가 이쪽은 살짝 이쪽에 테이블 튀어나온 부분 테이블 두고 쭉 이렇게 와서 이쪽에 큰 데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은 요 밑에 정화조 같은 거 뚜껑이 있어서 요거 가리려고 요쪽 앞에까지 요만큼 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런 밑에 시설물이 있으면 막으면 안 돼요, 데크로. 그래서 여기도 여기 뚜껑을 만들어서 열어서 점검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 뒤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쪽 텃밭을 어제 많이 하려 그랬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단하고 뭐세 번째 단 정도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저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며칠 있다가 자재가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텃밭 쪽 작업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작업을 이만큼 했습니다.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나가네요. 이제 조금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 윗선으로 계단식으로 이제 이쪽까지 텃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너무 경사가 심해서 그러니까 평평하게 못 갈 것 같고 요 경사를 살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내일 이제 자재가 들어가야 돼서 오늘 우선 1차로 왔고 내일 흙하고 식물하고 나무가 와요. 그래서 오늘 먼저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온 자재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자갈이고요. 검정색 자갈. 저쪽 마감재 쓰려고 온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나무는 데크재. 데크 상판인데 잎팸입니다. 잎팸. 어떻게 보면은 하드우드 중에 제일 고급 수중이라고 할수 있죠. 제일 비중도 높고. 그래서 지금 이 자재가 저기 위에 천원 데크 위에 구조 위로 깔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잎팸 지금 요거는 비닐에 쌓여 있어서 보시면 지금 모양은 이렇고요. 하드우드 종류가 특징이 이제 뭐 색을 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투명을 칠해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탄화가 되면서 색깔이 변해요. 근데 이제 잎의 장점은 이제 약간 은회색으로 변해갖고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잎이고, 그다음에 강자갈 이렇게 왔고요. 강자갈은 저쪽에 나중에 약간 개울 같은 느낌 주려고 왔고, 그다음에 판석. 여기는 판석을 보령색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 여기 마감재가 마사에서 마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잔디. 저
저희가 저기 위에 망쳐놓은 데 다시 잔디 보수해야 되니까 잔디. 그리고 아까 보신 잎회가 지금 요거는 스테인을 한번 칠해 놓은 상태예요. 좀 흙이 묻었는데 지금 어제 칠을 한번 다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많이 이쁜 것 같아요. 역시 잎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저 위쪽 오늘 텃밭 쪽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쪽 키친가든 쪽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이쪽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자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못 끝내고 내일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틀이 나왔습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생기는 키친가든이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데크는 이제 저 끝에가 유리난간이어서 유리난간 먼저 브라켓 작업을 먼저 해야 저희가 데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기 필요한 자재들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저 밑에 있는 자재들이 크레인이 와서 요 현장으로 다 떠서 올라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작업하고 오늘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는 오늘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심는 게 심을 자리가 정해졌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화단에 흙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오늘 바로 심을 거예요. 어제 자재 양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가 1차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떤 거 들어왔는지 다 들어오면 그때 한번 다시 찍을게요. 그리고 뭐 잔디하고 마감재 마사 그리고 뭐 흙 들어왔고 어제 이제 에메랄드 그린 이쪽 차폐가 에메랄드 그린에서 들어와서 심고 물을 줬는데 이제 물을 주면 저렇게 지금 보신 조금 넘어간 나무들이 있어요. 이건 오늘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교목이 많이 안 들어가서 들어온 뭐 단풍나무 그 다음에 산수국 어제 들어와서 심었었고 그 다음에 목수국 그 다음에 산딸나무 그 다음에 저 앞쪽으로 벼룩 너머까지 심었습니다. 심고 어제는 이제 항상 나물 심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니까 오후에 저는 물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심어 놓고 전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 보령석은 이게 이제 디딤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묻혀 갖고 위에만 보이게 해서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요 보령석에서 디딤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진행되는 거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